Nice Game TV.자, 마스터즈 레전드 매치와 당당하게 장을 겨루는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 2. 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윤기. 윤기로 하죠. 본연 일체가 된 거예요? 네. 모바일 윤기와 함께하는 제닉스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 2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기와의 뭐 인연이랄까 이런 애증. 네.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명 좀. 아, 그냥 원래 아이디를 맞추기로 했었잖아요. 네. 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윤기랑 또, 군 입대 날짜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언젠데? 윤기는 8월이고, 저는 시크릿. 저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비슷하면 8월. 아, 이거 말해버렸네. 아, 나 어떡해. 7월이나 9월 4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유격 한 번에 혹한기 두 번. 아, 이걸 왜 말했지? 예. 추위 많이 타요? 네. 네, 축하해요. 네. 지옥을 안 보겠네요. 야, 언제 제대요? 그러면 2016년 제대네요. 아, 자동차가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까마득하네. 진짜 뭐 네. 2016 원더키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입대 앞두고 뭐 특별히 뭘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마비노기? 갑자기 왜 마비노기는? 윤기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 마비노기. 디올림푸스의 성적의 비결이 여기서 또 나오네. 뭐 군대. 그래도 군필자가 있잖아요. 네. 팀올림푸스에. 네, 두 명. 조언 안 해줘요, 뭐라고? 그냥 가면 자살하고 싶을 거야. 자살만 하지 마, 이러는데. 돌아만 와라? 예. 뭐. 아까 네, 뭐 그렇죠. 중요한 건 생명이니까. 뭐라고?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무슨 네. 말을 해도 예, 네, 뭐 위안이 안 될 거고. 네. 뭐, 저희는 군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아. 우리 예비 군인들 파이팅입니다. 네, 별거 힘내세요. 아니고요. 예. 네, 자살만 하지 마세요. 갔다 오면 별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아, 있을 때는 뭐 아, 예. 요새 거기다 막 점점 더 이상하게 좀 빡세지고 막 그래가지고 재밌을 거예요. 뭐 그냥 일반 육군? 네. 그냥 보병 일단은? 네. 뭐 면허 있어요? 아니요. 그럼 뭐 뭔가 특이할 만한 거라든지? 아니 딱히 없어요. 그런 거 딱히 없어요? 네. 고생끼리 원하네요. 그러면은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네. 네. 그냥 근무점 서구 하다 보면은 막 혼자 이렇게 공상하는 거 좋아해요? 막 쓸데없는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네, 좀 좋아해요. 아 그럼 그러면 뭐, 근무 쓸 때 예. 시간 잘 가지. 시간 금방 가네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한 시간만 두 시간 뭐 세 시간이 후딱 가요. 그렇죠. 생각하다 보면은. 네. 네. 근데 이러면 때 생각 못 해요 사실은. 옆에서 뭐라고 충을 거르는지 계속 듣고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파이팅입니다. 갑자기 안쓰러지네요. 그러면은 대회는.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갖고 오늘 아 이번 대회에 딱 롤챔스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아. 아쉽게도 아이아한테. 아. 그래도 NLB 우승 따. 훈이 펠컨스랑 붙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 생각했을 때는 훈이 플라이 이길 것 같아요. 훈 형은 이기죠. 훈은 이겨요. 대신 제아질 거예요. 아 왜? 아, 요즘 자신감도 잃고 그냥 폼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원래 방금 니달리로 막, 막 멋있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마비노기 하니까 그렇죠. 아야 그건 아니고. 그럼 펠컨스랑 전체적인 건 어떨 것 같아요? 뭐 미드는 이기고 정글은 진다. 펠컨스 탑이 누구죠? 펠컨스 가창동. 아 창동이 형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안 된 거 그러면. 창동이 형은 그냥 보세는 네. 뭐야 잭패 그리고 XD 잭패 거긴 할 말이야. 여기서 잭패에 약간 의표가 붙는데요? 잭패. 저번에 만나봤거든요, 소리에서. 네. 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스트레스인데? 뭔가 펠컨스랑 스트레스랑 지금 섞어서 말한 것 같은데, 내가? 훈이 하고 싶다 그런 게 어느 팀이죠? 그. 스트레스 훈이 네. 하고 싶다 그런 게? 네, 아, 플라이 있는데, 플라이. 네, 맞네. 제가 팀 이름을 잘못 말한 거네요. 보스는 할 만할 것 같다? 보시니까 저희 팀 보시 좀 멘탈이 좀 그래갖고. 이기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우리 보시 막 엄청 많아요.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근데 다 틀린 말인데 막 말은 많아요. 일단 말이 많으면 좋아요 이게. 그치, 좋아요. 예, 말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갖고 막 말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거 형 그러면 미드 가요 이러면은 아니에요 탑 가요 형 이러면은 그래 하면서 탑 가고 막 이러는데
딱 지고 있으면 그냥 한 명은 한숨만 쉬고 있고 한 명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와드야 하면은 아무 말 없어요. 가봐요. 와드예요. 그러면 와드네. 내가 좀 이따 올게 하고 다시 가요. 계속 그거 반복해요 그냥. 바로 체크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안 해요 그냥. 보스펠 뭐야 하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갖고 그래 그냥 일단 가볼게요. 그다음에 캠핑만 되고 적정걸레 예, 막 탑 죽이고 탑 죽이고 있고 그럼 강철이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좀 이렇게 그 경기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여러분 엄청난 분을 저희가 또 함께 모셨습니다. 아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밥 먹으러 간대요. 와 동생이 은교 나왔는데 밥 먹으러 가냐 강키야. 막 갑자기 끄길래 형 왜 그래요 하니까 밥 먹을 거야 이래요. 밥도 막 뭐 시켜 먹고 막 그러더구만 보통. 이래놓고 저격하는 거 아니야? 어? 설마 저격을 왠지 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네.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전 프로게이머 NLB 해설 그리고 현 NLB 리거인 대강키 선생님께서 아쉽게도 식사를 하셔야 하는 관계로 그럼 솔로로 다시 아. 근데 보통 은교 나오면은 네. 귓말 되게 많이 오거든요? 하나도 안 와요. 아 여기서 저의 인간성이 나오나요? 이게 마비노기였으면 막 귓말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마비노기면 난리 났죠 막. 저 마비노기 들어가면 난리 나요 막. 애들이 어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네 왔어요 이러면은 막 어 쩌리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아~ 갈까요? 하면서 막 난리 난다니까요. 템을 잘못 걸렸네.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마비노비 은교도 저희가 한번 아, 네. 꼭 불러주세요. 저희가 한 9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아~ 아쉽네요. 할 때 네. 총 들고 나올게요. 9월이면은 근데 그 거기 훈련소라 가지고 아~ 자기 총도 없을 때예요. 아 그렇죠. 그래요? 아, 그런 게 네. 있어요. 예. 아 잘 몰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큐 돌려주시고 저희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던 제닉스의 이블루 코브라 프로게이밍 헤드셋의 임상실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00원의 특별 할인가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짭재경 해설에 의하면은 이 프로게이밍 헤드셋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랜 시간 쓰고 있어도 머리가 떡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과연 머리를 2부, 3부 내내 쓰고 있었을 경우에 떡이 질지 떡이 안 질지 저희 실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상품이에요. 자, 일단 헤드셋이 오, 굉장히 견고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약간 작아 보이는데 들어가겠니? 제가 아, 네. 머리가 좀 더 작습니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번 써보시죠 그러면. 네,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걸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딱 맞네요. 아, 머리. 딱 맞나요? 네. 사이즈는 뭐 일단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마이크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진짜 헤드셋 쓴 느낌으로 약간. 네. 마이크도 내렸어. 네, 요렇게. 네, 요렇게. 네, 여러분. 제닉스 따끈따끈한 신상 비주얼에 저희가 폐를 끼친 점은 이 자리에서 미리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뭔가 그래도 딱 사이즈가 딱 맞는 그렇죠. DJ 에스퍼 환자와 함께 오늘 제닉스 미용기술 진행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3부까지 해가지고 과연 그때 끝날 때쯤 떡이 지냐 안 지냐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게임할 때 뭐 이어폰 껴요 아니면 헤드셋 껴요? 헤드셋 껴요. 뭐 써요? 말해도 돼요. 모르죠? 네. 삼성이 됐어요. 아, 어딘선지 모르지만 있는 그냥 헤드셋? 예. 아, 막 음성 채팅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맨날 하죠, 강키형이랑. 그니까, 그래서 헤드셋이 중요해요. 아, 네. 저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렇죠. 하나. 아, 21,900원, 여러분. 싼데요? 오늘 온 김에 하나. 요새 네. 이등병이 월급이 얼마나? 거의 7만, 8만 원. 이등병 한 7, 8만 네. 원 하거든요. 한 달이라면 7, 8만 원 줘요. 잠도 줘.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한 달에 7, 8만 원 줘요. 병장 되면 10만 원 넘어가요. 이등병 때 월급 타서 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슬프다. 이등병 때 근데 월급 타면 살 수 있어. 왜냐면은 네. PX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가거든요.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꼭 사야겠네 그러면 이거. 이거 나를 위한 상품이네. 윤기도 하나 사시고. 윤기는 같이 사야지. 그러니까. 같이 나와가지고. 윤기는 월급 받으면은. 윤기야 널 위한 상품이 있어 하면서 딱. 휴가 나오면 한번 같이. 네. 야 이게 우리 휴가 때 마비노기를 즐길 수 있는. 그치. 마비노기의 세계의 소리가 막 생생하게 들려. 그렇죠. 막. 그렇죠. 말을 타고 다니는 소리가. 그렇죠. 저희가 그 타이밍에 그러면 한번 이등병 특가 세일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한 소감이 어때요? 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쓴 듯 안 쓴 듯한 느낌.
굉장히 예, 편안하고 네. 안정적인 느낌의 아. 그 착용감을 느낄 수 있는. 착용감 말고 딴 거 없어요 또? 일단 뭐 지금은 쓰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 만약 이걸 소리를 연결하게 되면은 네. 그 이지리얼이 궁 쓰는 소리가 정말 천둥 같은 어떤 임팩트를 내는 예,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는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느낌이 지금 벌써부터 느껴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짭재경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연상이 되네요. 엄소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렇죠. 재경이 형 사랑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자, 저희 헬에서 여러분께서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저희가 사이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캠팀 홈페이지로 오시게 되면요. 메인에 배너가 떡하니 걸려있어요. 이 블루 코브라 헤드셋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제품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여러분께서 이미지 배너만 클릭하셔도 직접 할인 구매하실 수 있는 이렇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 밑에 설명 좀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네. 프로페셔널 자. 게이밍 헤드셋. 다이나믹 사운드의 진수. 프로게이머를 위한 게이밍 헤드셋.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내려보시죠. 네. 뭐 어떤 게 프로게이머를 위한 거냐? 아, 색깔이 4개가 있네요. 네. 블랙, 화이트, 오렌지, 그린의 총 4가지 컬러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가지 컬러 디자인. 지금 쓰고 있는 게 블랙. 그렇죠. 네. 시커먼 거. 네. 알았죠? 색깔은 이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선명한 중저음. 그러니까 요. 그 네. 안에 부품. 네. 네. 소리를 내는 그 부분에 대한 게 40mm래요. 뭔지 모르지만 좋다는 거겠죠. 네. 뭐 어쨌든 예. 네. 여기서 설명할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알아. 네. 우리가 모르는 거지.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딱 듣고 아 이거 좋은데 하고 벌써 구매 확정 누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게이밍에서 여기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품질 마이크 탑재. 이거 잘 읽어봐요. 자유조절이 가능한 고품질 마이크 탑재로 뛰어난 대사 전달력을 제공합니다. 왜 이런 문구를 제닉스가 자신있게 썼겠습니까? 아이. 제닉스의 프론트하면 누굽니까? 아 그분이죠? 홍진호죠. 네. 여러분 제닉스는 항상 자신들이 후원하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에게 제품을 주면서 실제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마이크의 대사 전달력 딕션을 실제 이 코브라 헤드셋을 홍진호와 함께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굉장히 하드한 테스트예요. 홍진호의 네. 딕션을 커버해줄 정도의 뛰어난 대사 전달력을 제공하는 완벽한 헤드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정도 딕션을 이제 제대로 잡아주는 헤드셋이라면 진짜 네.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네. 이거는 혹시 진영이랑 네. 친해요? 아 이게 이름만 알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어르그노믹 네. 디자인, 착용감이 뛰어난 인체공학적 디자인입니다. 떡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한번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고요. 볼륨 조절 가능한 리모트 이런 이런 거 뭐 기본이고 3.5파 케이블 제대로 깔끔하게 여러분께서 잡음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 색깔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밑에 하얀색, 오렌지, 뭐 녹색, 네. 검정색까지 네. 이게 가격 자체가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고가형 게이밍 헤드셋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뭐가 특별히 많은 기능이 더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께서 네. 게이밍 헤드셋 쓴다고 하면은 큰 돈 안 들이고 한번 구입해서 써보실 만한 그런 제품일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네. 세부 스펙 되어 있고 1년은 무상. 부상 AS. 네, 그리고 제닉스는 보통 제품에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교체를 해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할인 페이지에서 상세한 제품 설명 보실 수가 있고요. 따끈따끈한 신상이니까 게이밍 헤드셋 구입하셨다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게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픽이네요. 1픽이 판테온 장인이고, 네. 2픽이 새끼야. 5픽 저거 라간인가? 네 라간이에요. 라간이 혹시 그 은밀한 경기에서 굉장히 좀 급하게 섭외 갔던 거 알고 있죠? 저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원래 라간이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아 나온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 대신 랭 돌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랭 게임을 돌리고 있네요. 네. 라간 지금 공익근무 중이라 가지고 라간? 부럽죠. 공익이에요 라간은. 본인은 현역이고요. 하 군대 얘기는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판테온 벤 역시 저 옆엔 나오네요. 윤기님까지 쓰잖아요. 보이시죠? 이 아이디 효과. 윤기라고 부르네 근데. 제가 어젠가 저번에 막 어떤 사람 아이디가 뭐지? 멘탈 좋은 뭐뭐뭐예요. 이름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멘탈이 너무 안 좋은 거였고 제가. 님 멘탈 별로신데 니까 못하시냐니까 갑자기 윤기 빡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님 진짜 멘탈 안 좋으시네. 아이디 바꾸세요. 멘탈 장애인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디 바꿀까? 윤기 엄마 하면서 딱딱딱 이러는 거야. 바꾸라 그래, 바꾸라 그래. 바꿔, 제가. 바꿔, 임마. 바꿔, 임마. 바꿔. 바꿔, 딱 하니까 갑자기 걔가, 바꿔? 진짜 바꾼다. 이래갖고 내가, 바꿔, 바꿔. 하니까 말이 없더라고요. 회기 싸우면서 졌네. 네. 그때, 강키 형이랑 티오하고 있었는데, 강키 형이랑 둘이서 막 웃으면서. 아, 그러네. 조합은 뭐 괜찮고, 투표해. 저 플라이인가 플라이가 여기서 투표하던데.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그렇군요. 혹시라도. 키가 좀 오래 걸렸잖아요. 어? 아,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자, 본인이 괜찮다고 한 50 정글이 상대입니다. 방송 보고 있나? 저 친구. 일단 뭐 50이 상대인데 지금 딱 카직스인가요? 카직스는 뭐 원탑이지, 원탑. 카직스, 앨리스, 리신 다 풀리면 뭐 할 거예요, 리신? 카직스요. 그래도 카직스. 아니요, 저 리신 할래요. 카직스로 졌어요, 저번에. 리신으로 하면 이긴다? 리신은... 하... 이게... 하... 제가 네.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네. 비방 대회 있잖아요. 방송이 안 나가는 대회. 거기서 진짜 잘해요. 일단 챔피언 픽 좀 해주시고요. 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잘하는데 저희 팀이 다 인정했어요. 저 보고 진짜 잘한다. 이건 솔직히 현수가 캐리했다. 현수 없으면 졌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뿌듯뿌듯하면서 아 이제 이거를 이 실력을 딱 롤챔스 가가지고 보여주면 되겠구나. 했는데 딱 갔어. 가지고 리신을 또 했어. 거기서 리신하고 여기서도 리신했는데 리신 딱 해서 그래갖고 난리 났다 이제. 나의 팬 막 5만 명의 팬이 나온다 하면서 딱 했어. 딱 이렇게 픽팬 창이야. 긴장이 하나도 안 돼. 그래갖고 아 뭐 별거 없구만 롤챔스 이러면서 딱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싹 하면서 이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딱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머리가 막 하얘지면서 막 아... 뭐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오케이 잘못했네. 아... 카메라 갱킹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딱 판테온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도망가면서 하는데 제가 도망가면서 하는데 도망을 안 간 거예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음파 맞았어. 음파를 맞았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어. 들어가고 죽었어. 죽이니까 강키 형이 어? 얘라도 죽여야겠다고 갔는데 강키 형도 죽었어. 같이 죽고 거기서 게임이 터졌지. 아 생각하지도 못했던 카메라에서 카메라가 잘못했네요, 결과적으로. 얘 카메라가 막 조그만 거 막 오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의 되게 크잖아요, 카메라 자체가. 카메라가 막 저 모니터만 하면 카메라가 막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딱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네. 아쉽겠네요. 상대 한번 보겠습니다, 멤버. 어! 챌린저 린. 이 친구! 그리고 네. 수학은 참 좋은 스쿨. 이 친구 CR 흑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얘 지금 저격한 거예요. 아 저격한 거예요? 얘가 제가 뭐지 이번 주 목요일에 은교 갈 것 같다니까 아 그래? 이러더니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느낌이 쎄 했는데 역시 저격할 줄 알았어. 아 그래도 에이 주침? 아 근데 얘 정글만 하던데? 얘 요즘 정글 잘해요. 그니까 오히려 서폿을 더 못해요. 어 대회 때도 서폿인데 서폿을 안 하고 정글만 하던데. 네. 뭐 딱히 아 이 사람 특혜 장인이에요. 이 사람은 특혜 장인이고 얘는 그냥 CR 흑인이고 CR 흑인과 포니를 비교한다면 아 그래도 역시 포니가 짱이죠. 그리고 CR 흑인 여자친구가 예쁩니다. 제가 봤거든요. 거기서 끝? 끝났어. 여기서 우린 이길 게 없는 거야. 아, 게임 뭐 잘해봤자 뭐해. 게임 잘하면 뭐해. CR 흑인 여친 이쁜데 딱 그때 보고 졌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게임도 지고 다 졌어. 팀 올림푸스 선수들은 여자친구가 없나요? 없겠죠. 전부 다요? 없겠죠. 한 명 정도 있지 않을까요? 시크릿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시크릿입니까? 아유 몰라요 저는. 아 모른다고 합니다. 네. 아? 자 아무튼 카지스 요새는 사실은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랜만에 하지 않아요? 밴당하잖아요 맨날. 아니요 카지스 은근히 잘 살아요. 그래요? 오히려 리신을 못해요. 저번에 리신이 4판형 스풀인 거예요. 리신으로 그냥 빡빡빡 해갖고 정수 올린 거예요. 올려갖고 여기에요. 올려갖고 여기에요. 올려갖고. 이거 약간 온 게임 내 카메라 수준으로 부담 주는데요? 괜찮아요. 이런 거 다 네.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 요 정도까지 괜찮은데 이런 건 별로 상관없는데 카메라가 오면 안 돼. 우리 또 카메라 좀 큰 거 하나 어디서 가져야겠는데. 솔직히 이것도 좀 부담돼가지고 방금 니달리 할 때 솔직히 니달리 할 때 딱 카메라 저거 보면서 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여기서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딱 하다가 죽었어요. 이제는 적응했으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저기 더 해야 돼? 한 5판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다음에는 진짜 그냥 제 실력 그대로 딱 보여줘가지고. 아, 2016년도 또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한 윙기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어어? 근데 벌써부터 매섭게 이베이드 싸움. 스펠 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 죽는데 이거? 자, 아직 원 자신이 먼저 죽었을 때 이게 뭐지? 무자 얘 더블 찍었어요 랭크니. 네. 뭐 하는 거지 시비를? 이거 시비를 구해주다 죽은 거예요. 억울해요 이건. 터진다. 어쨌든 바로 나왔다. 예, 벌써부터 욕이 나오는데. 설마 이거 그냥 미드 오픈하죠 아니겠죠? 아, 너무나 다행이다. 반감한데. 이 친구. 괜찮은데? 멘탈 좋은데요? 원래 이런 친구 아닌데. 귀찮게 됐네. 좋아해. 좀 차단 체크, 차단 체크.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깔끔하네. 클린 게임. 네. 그러니까 차단창이 의외로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근데 봇이 지금 플래시를 다 썼거든요? 레오나는 있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갑니까? 되나? 이거 우리 흑인이 보호했을 텐데. 나의 사람 흑인이. 네. 보통 라이너즈에게 갑니다 그러면. 예. 일단 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라오 치는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지. 그렇죠. 들어가는데요. 전멸까지 쓰고. 어? 딜이 안 되는데? 네. 돼요. 한 방. 한 방. 이야. 이러면 이럼 제 블루가 없을 거예요. 저 아예 포기. 안 먹습니다 그럼. 귀환에서 어설프게 가느니. 야 이랩 게임을 가게 되면 아예 그냥 버프하는 포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저거는. 내 게 아니야 저거는. 만화 물력을 꼭 하나씩 사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이거 먹고 이거 먹고 하면 만화가 없어가지고 만화 물력 하나 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랩 게임을 가지고 저는 못 물었다 레오나. 슬래시 체력이 조금 착을 차지게 잡았다 그래도. 안 봅니다. 이득이네. 레네톤까지 오겠네. 탑라이너도 불러냈고 여기도. 아 타워가 한 대. 띵. 좋았어. 오 미드. 예 그거 없네. 레드 없네. 오 홈이 근데 신발을 사고 스타트라는 정도로. 아니에요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다 와서 블루를 왔다고? 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킬 맞고, 신발까지 사서 정글 스타트를 했어요. 차이가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래도 블루 아예 포기했었는데 레넥톤까지 데려와서 별거 아니라도 좀 소비를 밟았습니다. 우리 라가님은 KT였으니까 잘했어요. 전 믿습니다, 라가님. 제일 좋아하지. 자 먼저 보통 뭐? 네 보통 이제 탑이 이렇게 든든하면은 라인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갈만한 라인이. 네. 보통 어디를 먼저 게임을 가나요? 한숨 쉬는 데. 정답이네. 일단 멘탈 케어를 해주는 걸로. 네. 강한이 형 보고 있으면 카톡해요. 시애머니. 안 보고 있겠죠? 설마? 네, 안 보지. 아, 마스터 죽을 거예요? 아, 맞아. 강한이 형이. 그리고 이거 본다고 뭐라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럼. 아닌데. 100만 가면은 이거 여기서 좀 뭐라 그러는 거 괜찮아요. 맞아. 보팅 자주 가요, 저. 네.